안녕하세요. 비둘기사촌 이호영입니다. 오늘은 자유비행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리고 구독자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기초훈련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유비행 훈련은 야외에서 아무런 통제 없이 행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아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훈련을 아주 탄탄하게 하실 필요가 좀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유비행 훈련은 뭐 내가 키우는 새가 나를 평소에 자주 잘 친하게 따른다는 이유로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뢰관계가 형성이 됐다 해도 좀 돌발 행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그리고 새를 만약에 잃어버리게 되면 완전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오기 때문에 기초훈련은 정말 천천히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말이죠. 일단 첫 번째로 사회화를 먼저 시켜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비행은 이제 처음에는 실내에서 시작을 하다가도 나중에는 이제 언젠가는 밖으로 나와서 이제 비행을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 말은 결국은 밖으로 언젠가는 나와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새가 아직 완전히 비행 능력을 갖추기 전에, 또는 뭐 본격적으로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좀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조심스럽게 산책을 한번 시켜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산책을 꾸준히 시켜서 그런 야외에서의 다양하고 낯선 느낌들을 좀 미리 적응을 시켜주고, 새로운 장소에 왔을 때 느껴지는 그런 공포감이나 불안감들을 좀 더 해소를 시켜주면, 미리 해소를 시켜주면 훈련도 더 수월할 것이고, 그리고 사고가 일어날 확률도 좀 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목링이나 하네스를 채워서 조심스럽게 산책을 좀 미리 시켜주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비행훈련을 떠나서 앵무새에게도 산책은 은근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훈련하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뭐 많은 이제 저 이외에도 다른 이제 자유비행 하시는 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죠. 저도 약간 그거 비슷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실내 공간에서 연습을 하는 걸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성취도에 따라서 더 넓은 실내 공간, 그리고 그 다음에 야외로 나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나 야외에서나 가까운 거리부터 먼 거리로 시작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주변 지형을 파악하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하는 방법으로는 일단 첫 번째가 양손 훈련, 그리고 두 번째가 줄밥 훈련, 그 다음이 날밥 훈련이에요. 양손 훈련은 일단 손에서 손으로 오게 하는 훈련이고요. 줄밥 훈련은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 새한테 줄을 매가지고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고, 날밥 훈련은 이제 줄이 없이 그냥 자유로운 상황에서 이제 호출을 시키는 훈련 방식입니다. 그리고 비행 훈련은 안에서 하나 밖에서 하나 뭐 다 똑같습니다. 네, 야외에서 한다고 해서 뭐가 막 엄청나게 특별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환경의 변화가 있을 뿐이에요. 뭐 실내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바람, 뭐 주변 소음, 햇빛, 뭐 그 외 여러 가지 풍경들. 어쨌든 기초 훈련은 당연히 실내에서 시작을 해야겠죠. 이제 실내에서 시작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이제 밖으로 나가는,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대부분 간과하시는 게 있어요. 실내에서 확실하게 숙달이 됐으니까 밖에서는 그냥 좀 더 멀리서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 그래서 안전장치는 짱짱하게 하고, 그리고 훈련 자체는 좀 내 멋대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냥 안 날아가면 장땡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좀 크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하려는 거는 놀이가 아니라 훈련입니다. 좀 귀찮더라도 차근차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비행 훈련을 하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고, 그렇게 되면 기초를 쌓는 날보다 이제 실력을 뽐내는 날이 훨씬 더 많을 텐데, 그런 실력을 뽐내려는 상황에서 실수가 없고 사고가 없으려면 기초훈련, 정말 잠깐 하면 되는 그 기초훈련 확실하게 탄탄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한마디로 굳이 억지로 성급하게 진도를 나가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도 안 돼요.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훈련 방식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양손 훈련부터 알려드릴게요. 말 그대로 손에서 손으로 오는 방식으로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한쪽 손으로 날리면 반대쪽 손으로 앉게끔 그렇게 길들이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손으로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훈련이 아주 간편하고요, 별로 공간을 차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부메랑이랑 비슷한 개념의 훈련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부메랑 훈련은 별로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부메랑 훈련을 시키려면 손으로 새를 잡고 이제 새를 약간 던지는 식으로 훈련을 하는데, 그거를 계속 해주면
새들이 나중에는 이제 일시적으로나마 이렇게 손을 무서워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손을 붙이다시피 시작을 해서 붙이다시피에서 시작을 했다가 숙달 정도에 따라서 이제 점점 손을 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양손 훈련은 반드시 손으로 시작해서 손으로 끝내야 됩니다. 손으로 시작했는데 팔에 앉는다던가 어깨에 앉는다던가 머리에 앉는다던가 이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손에서 손으로 끝나야 됩니다. 손만 왔다 갔다 하게 해주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손을 벌리기만 해도 알아서 반대편으로 넘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손의 위치를 살짝 손의 모양을 살짝 바꾸셔가지고 한 손으로 새를 날렸을 때 보호자분이 직접 뒷걸음을 쳐주세요. 그렇게 해서 손을 벌리는 것 이상의 거리를 형성시키는 겁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숙달이 됐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긴 줄을 새랑 연결을 해서 이제 호출을 시키는 방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제가 말한 줄밥 훈련이에요. 참고로 줄밥 훈련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 줄을 사람이랑 연결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가 특정 물체에 연결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새하고 연결된 줄 외에 또 다른 줄을 연결을 해서 이제 거리랑 간격을 만들어서 하는 훈련 방법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법 세 가지를 전부 차근차근 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고르셔서 훈련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도 숙달이 됐을 시에 그때는 이제 줄을 아예 빼서 통제 없이 하는 날밥 훈련을 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줄 없이 호출하는 거예요. 참고로 날밥 훈련은 아무런 통제 장치가 없이 행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훈련 과정에서 새와의 신뢰가 확실하게 쌓인 게 아니라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훈련 방식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훈련의 단계는 일단 실내 공간에서 양손 훈련, 줄밥 훈련, 날밥 훈련 이렇게 가시고, 그리고 그게 숙달이 되면 줄을 메고 그렇게 양손 훈련, 줄밥 훈련, 날밥 훈련 가시면 되고요. 그렇게까지 숙달이 되셨으면 이제 다시 줄을 풀고서 야외에서 양손 훈련, 그 다음에 호출 훈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이 과정을 꼭 지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후에 별탈이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 기초 훈련을 시킬 때 꼭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바로 하강 훈련을 꼭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스스로 잘 내려올 수 있게끔 하는 훈련이죠. 비행을 하다 보면 돌발적으로 사람의 눈높이보다 훨씬 높은 데를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나무죠. 그런데 하강 훈련이 제대로 안 된 새들은 그렇게 높은 공간에 올라가 놓고는 정작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막 새도 당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입장에서도 되게 난처한 상황이 돼요. 쉽게 말하면 분실 아닌 분실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새라는 동물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본능이 또 있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참 잘해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는 좀 잘 못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훈련은 약간 착륙비행과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거에 비해서 체력을 좀 더 비교적 많이 소비합니다. 왜냐면 날갯짓을 그만큼 많이 하기 때문이죠. 때문에 체력 증진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강 훈련은 꼭 해주시기를 추천을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추천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필수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이렇게 자유비행의 기초훈련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조만간 기초훈련하는 장면들을 따로 업로드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거나 영상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모두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 안녕!